생생한 정보만 전해드리는 생생정보통. 오늘은 2013년 10월 1일 건군 제65주년 되는 국군의 날입니다. 충성! 2013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제의 키워드 하면 단연 군대 열풍. 길거리에서도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. 되게 재미있는 이미지. 편안한 군대? 친숙한 군대? 사람 살만한 대로 된 것 같아요. 군대 바람이 불면서 가장 신바람이 난 곳은 단연 군용품 전문업체. 밀려드는 주문 덕분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. 정신 없으시네요. 예, 바빠요. 요즘 밀리터리 열풍이 불어서 뒤에 물건들 보이시죠? 군용 패션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사장님.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아이템은? 예, 지금 이 야상 종류가 제일 잘 팔리고 있어요. 가을이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찾습니다. 계절도 계절이고. 스타들 또한 군복을 애용하기는 마찬가지. 군복의 독특한 패턴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. 군복 디자인, 즉 카무플라주 패턴은 투박한 군복을 젊고 발랄하게 개조해 사랑받는 아이템으로 떠올랐는데요.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? 매출은 전년 대비 한 40% 정도 늘었습니다. 여전히 코디하기가 어렵다고요? 걱정 마세요. 그래서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. 한편 강원도